대장동 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와 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비리가 대장동 사건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정권 비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비리의 고리는 끊고 1년 동안 세탁기 한번 돌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